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 뇌가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잊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쪽의 뇌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뇌가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걸음마 과정부터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 되게 열심히 재활했어요. 지금 저 어머 웬일이라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네요. 저게 아마 한 달쯤 됐었을 때예요. 예. 제대로 잘 못 걷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근데 실제 저 때는 진짜 기뻤어요. 이 정도가? 처음 걸었을 때 사진이라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좀 많이 걸으시네. 이때나마 3개월 정도 됐었을 텐데 3개월. 이때는 문제가 발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걸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는데 이게 하기도 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쯤은. 이야, 진짜 세상에 지금 이렇게 건강한 선생님이 저렇게 한 발 떼기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이 피나는 노력에 박수 드리고 싶어요. 정말 희망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려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재활 운동으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걷기만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거를 또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 손에 대한 훈련이에요. 뇌에서 작용하는 부분 중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손의 재활이 맨 처음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건 종이컵인데요, 선생님? 네, 종이컵하고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 이게 동전을 사용한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로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네네네. 이게 재활 훈련에 좋은 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담당 재활학과 선생님이 되게 많이 시키셨는데요. 엄지하고 검지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 검지를 이렇게 갖다 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뒤집고. 뒤집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떨리죠. 약간 좀. 네. 저렇게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떨리고 진짜. 네, 처음엔 진짜 답답해요. 이걸 내가 못하고 있지. 아닌데. 그렇게. 동전을 뒤집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컵을 잡고 찻잔에 컵을 하나씩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넣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재활을 하는 거예요? 네, 재활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쓰죠. 손 전체를 쓰죠. 잡죠. 근데 손목을 쓰는 거예요. 손목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재활이에요. 그런 재활이, 기억 재활은,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재활은 간단한 거예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일상에서 이걸 하잖아요. 지금도 대학병원에 있는 그 누군가 입원해 있는 재활 환자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